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이쁘지? 고마워. 폭발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다들 뭘 읽어줘? 다들 폭발 잘 듣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그리즈 어디 갔어요? 오늘은 안 꼈어요. 좀 오랜만에 좀 백화점 가서 나이키 사고 면도기 사고 오늘은 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학생에 맞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여긴 친구 작업실 근처고 앨범 믹스하러 왔습니다. 인천이신가요? 네, 인천입니다. 머리 색깔 예쁘다요. 빠진 걸. 안녕하세요. 저도 보라색 좋아요. 보라색 이쁘죠? 어떻게 폭발은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다음 앨범 언제 나와요? 얼마 안 나왔습니다. 진짜 곧 나올 것 같아요. 아, 앨범 언제 나오는지는 진짜 다.. 아.. 미안 다.. 폭발 그거.. 이제.. 저 인터뷰한 거 있거든요. 오늘 올라왔는데 제 스토리에 있으니까 링크 그거.. 가시면은 그거 이제 들어가시면은 앨범 언제 나오는지 거기에서 말했으니까 대략 언제쯤 나오는지 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싱글은 다음 EP를 위한 뭐다. 저 생일 축하해요. 감사해요. 아닙니다. 진짜로 어제 싱글 나오고 오늘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좀 싱글 나오기 전까지 되게 마음 불안했거든. 불편했고 L87 러너 형 감사합니다. 형 씨바 모기 새끼. 하여튼 라방 하는 것도 이제 와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폭발 어제 싱글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 많을걸? 폭발 듣고 풀발. 어이 미친 새끼인가? 고맙다. 그만큼 좁됐다는 거지. 그치. 고마워요 다들. 진짜 폭발 이번에 낸 게 다음 이제 곧 나올 EP 성공개는 아니고 EP는 이제 그것보다 더
좀 신경 많이 쓴. 여러분 지금 멜론 대패창 아직도 지랄나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분들도 많은데 그냥 무지성 까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갖고. 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뭐 그게 이제 이번 EP 나오면은 다 아가리 닥칠 댓글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EP 기대해주세요. EP 언제 나오는지는 릴준튜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거기서 인터뷰한 거 있거든요. 거기 나오니까 가서 들어주시면 감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다들. 폭발. 어쨌든 저는 오빠 시험 기간이라서 힘들어요. 폭발 듣고 힘내라. 아마 이게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아마 다음 EP가 시험 기간 안에 나오거나 시험 기간 끝나자마자 나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나라 안녕. 머리 왜 잘랐어요? 좀 많이 그거에서 좀 머리가 좀 많이 개판 개지랄 나가서. 어쨌든 너무 고마워요. 하이지상 보라색 하트. 나도 보라색 하트. 다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요. 오늘은 좀 래퍼 안 할게요 지금. 아, 래퍼지? 아니 사실 래퍼 안 하고 힙합 할게요 오늘. 아, 바로 되게 좀 오랜만에 표현을. 알겠어. 어쨌든 감사합니다.